1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하바바 하바바 5 4 3 바라고 2 바랍니다. 1 시민 여러분, 우리 안진걸 TV, 박영선 TV, 인사이트 TV, 뉴스맥 TV 네 개 유튜브 연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뜻 있는 좋은 분들이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제압하고 퇴출시키고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민중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많이 나를 나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안진걸 TV, 옛날에 임센식당 TV, 박영선 TV 방송에도 목요일, 금요일 또는 화, 목, 금 세 번 했는데 요즘엔 오라수, 목, 금 다합니다. 아니면 한 분이라도 더 여러분들과 이렇게 접점이 생기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게 제가 작지만 또 이 시대의 범진보와 개혁을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저희들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이지만 또 그래서 박영선 TV, 안진걸 TV, 인사티 TV, 뉴스맥 TV 공동 생방송 준비했고요. 요즘 아주 화제 인물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책 참모로도 알려져 있고 또 경기도 광주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진짜 응원하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비교적 그러나 진짜 응원하는 분이라고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경기도 GH 경기 도시 주택도시공사 네. 그때는 교통공사 분리되기 전이었죠. 아, 저 있을 때 저희가 인큐베이팅을 해서 분리를 했죠. 나 분리됐군요. 네, 네. 그래서 경기교통공사가 분리되기 전 부사장, 네. 그다음에 사장 권한대행도 네. 하시고 나중에 자세히 소개할 시간이 또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지금 왜냐하면 막 열심히 소개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유튜브가 오픈하면 들어오시는데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이제 알림 설정하고 또 뭐 알고리즘에 뜨기도 하고 한다고 이제 들어오시니까 벌써 이제 많이들 들어오시는데 어서들 들어와 주십시오. 들어와. 예. 우리 대박영선 TV. 박영선 TV는 원래 박영선 TV였는데 박영선 장관이랑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네. 대박 영선이다. 그다음에 아, 대박. 크게 잘 싸운다. 큰 싸움 잘한다. 대박영선. 뭐 본인을 대 이순신 이런 취지는 아니고 네. 어떤 사람들은 박영선 대 박영선이냐. 그래서 박영선 TV 벌써 구독자 937명. 우리 또 텅디 PD님이 오픈을 개봉을 도와드렸더니 네. 937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안태준 우리 예비부님이 안태준 TV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또 열심히 하시라고 좀 더 안태준 검색하시면 안태준 TV가 나옵니다. 안태준 TV로 들어가시고 자 우리 박영선 민생경용소 운영위원장 시사평론가도 지금 오고 계십니다. 이번도 워낙 바쁜 분이어가지고 하루 일정이 열 몇 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언론계 언론들하고 언론 장악 저지투쟁 논의하고 지금 오고 계십니다. 이름표가 안 보인다는데 이쪽으로 옮기셨습니까? 예. 오른쪽으로 네. 옮겼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 또 제가 이렇게 해드리고. 네. 예. 많이도 오셨네요. 따봉님께서 안태준 화이팅! 감사합니다. 김윤자님께서 안녕하세요. 명명께서 민당 총선 대승리! 압승리인데 대압승리. 네. 압승과 대승리를 합쳐서 대압승리. 그거 좋은 표현인데요. 예. 치즈케이크님께서 성함 삐뚤어지신 거 불편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애청자님들이 이건 예민한 게 아니고 과민한 게 아니고 네. 정말 그 사람의 존재와 존함과 모양새를 가장 예쁘게
제대로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쵸? 감사합니다. 치즈케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명명님께서 4월 10일 멧돼지 심판합시다. 심판 정도가 아니라 안태준 예비군님하고 자원은 연합해서 또 아시죠? 탄핵을 1호 공약으로 그으신 우리 부승찬 박사님, 김종욱 박사님, 임생소장 등등 다 연합해서 제가 제일 먼저 몰아내야죠. 이건 심판 정도로 안 됩니다. 예, 우리 축복사라님, MH캣님, 우승천사님, 오이꽃님 정말 많이들 들어와 주셔서 소연, 서연, 사랑님 고맙습니다. 이제 청부살인정부 반갑습니다. 투쟁 맞아요. 정말 지금 요즘 하는 짓은 검경을 동원해서 사실상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게 하거나 죽으러 내모는 게 아닌가. 청부살인정부라는 풍자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안용준 선생님, 모으니TV님, 모으니TV님도 있네요. 윤멧돼지 타라 가자. 화성별님, 엉뚱아님, 다니엘라님 엄청 들어오시네요. 자 여러분, 요즘 장안의 화제 안태준 예비부모님 못지않은 장안의 화제 박영선 시사평론가님 오셨습니다. 네,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너무너무 지금... 보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예전에 두 분이 국회 보좌관 시절에 서로 동료였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네. 2012년, 13년. 아, 네. 네. 가장 힘들고 힘들 투쟁이 때. 거리에서 살 때. 우리 박영선 시사평론가님은 유명한 노회찬, 우리 진선미원 보좌관은 15년 정도 했고 우리 안태준 예비부모님도 문학진우님 등등 또 김민기원 김민기원 이야 이번에 정말 감동적인 불출마 김민기원님 보좌관 한 10여 년 합쳐서 10년 정도 10여 년 이야 진짜 엄청난 일꾼들입니다. 두 분이 오다가 만났는데 두 분 인사 좀 하시죠. 더. 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네. 2012년 네. 행정안전위원회 하면서 경찰청 소방 네, 중원선관위 네, 할 때 네, 네, 네. 대선 아, 개입했던 국정원 댓글 네, 개입 맞습니다. 사건 때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뜨겁게 같이 했고 어쩐지 또 이 TV 보는데 다시 좀 익으시더라고요. 네, 네. 예. 야당 시절 같이 했던 동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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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태준 예비부모님은 지금도 인사를 못합니다. 그냥 더 들어오셔야 돼요. 자, 박영선 평론가님. 네. 박영선 TV로 들어가면 박영선 장관이 나와서. 바꿨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완전히 이제 너무너무 재밌는 네, 네. 대박 영선. 대박 영선. 그 다음에 대차게 싸우는 박영선. 그렇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박영선 대 박영선. 뭐 누구 대 누구 대. 더 투쟁하는 박영선으로. 네, 네. 제가 홍보 좀 하십시오. 그, 네. 더 젊고 더 강한 매운맛 박영선 이렇게 했더니 우리 젊은 20대 친구들이 매운맛 하면 빨간 맛이어서 빨간색이 생각나요. 이래서 아, 안 되겠네. 국민당이 생각납니다. 안 됩니다. 박영선 TV 하니까 또 전 장관님이 계속 네. 이렇게 위에 있고 이래서 요즘 제가 활발히 영상이 거의 100여 개 가깝게 지금 올라갔거든요. 3주일 만에. 그래서 지금 1000명 가깝게 올라가는데 이 이름을 바꾸자라고 해서 찐영선 TV, 뭐 써니 TV, 써니 박, 뭐 영선 팍,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우리 딸이 제안해줬어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올라가는 10대 친구가 엄마 대박 영선 대박 대박영선 박대박 박영선 뭘 해도 괜찮지 않겠냐 해서 내자가 좋다 대박 영선 대박 영선 대박 영선 오늘 첫 개편을 해서 오늘 첫 지금 선을 보였습니다. 대박 영선 어떠신가요?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설정해주세요. 대박영선 TV 여러분 어느 정도냐? 벌써 구독자가 937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텅디 PD님이랑 처음에 만들 때만 해도 맞아요. 100명도 되기 쉽지 않다 처음에 했는데 막 요즘 서울의 소리, 뭐 오창희 TV, 안진걸 TV, 스픽스도 지금 한번 나가셨고요. 그다음 또 어디 나갔죠? 큰 방송 아 내일 새날 네. 새날 나가십니다. 안태준 예비군도 못 나가 새날 나가십니다. 저도 좀 초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날에 추천하려고 지금 네. 제가 대표님 켜놨고요 메시지 보내려고 네. 대방송 TV 보니까 송영길 대표님 그 정치탄압 규탄 집회 때 검사 독재 끝장내자 조회수가 2000회나 되는데 벌써 하루 만에 댓글 보니까 박영선 장관인 줄 알고 들어와서 욕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미안해 중요한 거는 보고는 미안해하고 다시 아고 미안하네 하고 구독을 꼭 눌러주시더라고요.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벌써 939명이야 그 사이에도. 자 우리 안태준 예비우님은 여전히 인사를 못하고 계십니다. 네. 인사 안 시켜요 우리는. 더 들어오셔야 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안태준 TV 이제 책을 만들더니 지금 23명인데 일단 오늘 우리가 100명은 무조건 만들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안태준 TV 치면 안태준 연결됩니다. 그냥 안태준은 연예인인 것 같고요. 안태준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가 그때 북콘서트 축하 영상은 별로 올려주신 분이라도 올려주셨는데 네. 벌써 두 명이나 봤어요. 바로 이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재밌으면 우리 탕디 PD님 보고 재밌으면 안지걸 TV 올릴 수 있습니다. 박영선 동지도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아직 그 이 유튜브나 이런 거에 익숙치가 않나 봐요. 보는 것만 익숙하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요즘은 네. 오늘 와서 또 배우고 갑니다. SNS하고 유튜브를 안 하잖아요. 그럼 혼자서 네.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통에 무성의하거나 소통에 자신 없거나 아니면 별로 우리하고 소통에 관심 없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역 의원 중에 지난 3년 반 동안 가만히 있다가 최근 SNS 하는 인력원들 있거든요. 네. 여러분, 그 사람들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는 아주 무례하고 무심한 사람을 갈 수도 없습니다. 유권자에 대해서. 왜냐하면 진직했어야죠. 근데 딱 보니까 몇 명 보여요. 3년 반 동안 페이스북도 안 하다가 최근에 페이스북 올리고 유튜브 이제 만들었더라고요. 아니, 현역 의원이면요. 보좌진만 아시죠? 그렇죠. 인턴까지 9명이에요, 네. 9명. 그리고 얼마나 그 구의원, 시의원 중에도 유튜브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안태준 의원님은 최근에 이제 계속 보좌관하고 또 경기도에서 이재명 대표 참모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알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최근 유튜브 이런 분들이 최근 유튜브 만드는 건 이해가 돼요. 박영선 그렇죠. 평론가님도 그렇고 누군가를 안 보이는 데서 일한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죠. 본인을 노출시키는 네. 것보다 대표님을 먼저 네. 노출시키고 그럼요. 홍보하고 그게 일이었던 사람들은 그렇죠. 이제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 네. 이름을 알리는 것보다 네. 그렇죠. 남의 이름을 알리는 그러니까 더 그런 익숙한 모시고 응원하는 분들 네. 맞습니다. 근데 현역 의원들, 재선 의원들, 삼선, 다선 의원들 중에 최근에 이제 유튜브 하는 쪽 SNS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한번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평소에 뭐 했냐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보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 대한 비판글도 거의 안 올렸어요. 왜? 우리 국민처럼 분노하지 않으니까 SNS 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막 저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페이스북 한 적이 있거든요. 뭐냐면 너무 열받아가지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 대한 욕을 하나 써야겠더라고요. 물론 욕은 안 해요. 욕은 안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최순실 가고 김건희 왔다 새벽에 막 올려놓고 그랬어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근데 그것도 안 했어 평소에. 그럼 그 사람은 살만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박영선 평론가님이나 안티준 예비군님 같은 분을 모시고 이런 분들을 국회로 가야 된다. 싸우는 사람, 유능한 사람, 민중에게 봉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 말이 지금의 안진걸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저도 깊이 공감하는 게 사실은 제가 이제 KBS 노조 출신이고 언론 미디어 활동가로서 언론의 지형이 사실은 기존의 미디어들이 모든 레거시 미디어들이 민주당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지 않아요. 아예 제가 천대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천대일. 그러니까 조중동과 경향 한결에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논조나 뭐 스탠스나 프레임을 그렇게 똑같게 가고 있고 지상파 모든 방송 그리고 종편까지 생겨서 대한민국의 여론의 여론은 거의 기존의 기득권 그리고 검찰로부터 받아쓰는 받아쓰기용 그리고 경찰발 받아쓰기용 이런 것들만 써왔던 미디어에 우리가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우리의 목소리를 내려면 우리의 매체 개개인이 모두 미디어고 개개인이 모두 기자고 시민 모두가 이 목소리를 내주는 역할을 하는 유튜버 예. SNS 페이스북 벽에다 대고 소리라도 질러야 되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이 시국에 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은 각자가 모두 시민의 미디어로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 저항해서 싸우고 목소리를 내는데 힘을 합해야 될 그럴 때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안티진 예비군님 드디어 인사할 시간인데 드디어 이제 동접이 네. 우리 100몇 명이 넘어갔습니다. 네. 넘어가고 인사티TV에 인사티TV님 바이솔님 물댄동사님 쭉 들어오시는데 바이솔님께서 안태준 경기 광주보님 반갑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네. 그리고 박영선 의원님도 반갑습니다. 물된 동장님께서 민주당의 김건희 도주 방지법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 같이 맞습니다. 언제 또 도주할지도 모릅니다. 이승만처럼. 자, 드디어 이제 여러분 저희 안진걸TV 박영선 TV 역사상 네. 가장 오랫동안 지금 인사말을 못하고 계세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너무 귀한 분이어서 더 많은 분들이 들어왔을 때 인사를 제가 소개를 시키고 감사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님이 경기도에 계실 때부터 최고의 정책 참모로 꼽힌 분, 의리의 사나이, 투쟁이면 투쟁, 정책이면 정책, 봉사는 봉사, 의리면 의리, 하나도 빠지지 않는 안태준 경기 광주의 이재명, 안태준 예비군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와. 와. 자, 와, 지금 이 스튜디오에는
안태진 예비군님의 참모들도 계시고 우리 좀 이따 방송하는 박예슬 아나운서님도 와 계십니다. 꽉 차 있는데 응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궁금한 것도 달아주시고 자 이제 드디어 말씀하실 시간이 됐습니다. 본인 소개 편안하게 최근 하고 싶은 말 하십시오. 길게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광주시 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하고 있는 안태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마 요즘에 여러 곳에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잘 모르는 일로 이슈가 되고 있어서 마땅히 뭐 할 말도 없고요. 그런데 그 당 내부에서 당을 못 믿는 일을 한다는 것이 조금은 아쉬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부하고 싸우고 그다음에 한동훈하고 싸우고 김건희하고 싸우고 반드시 이번 총선을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 내부적인 일로 그리고 더구나 제가 잘 모르는 일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어서 좀 당혹스럽기는 한데요. 근데 뭐 개념치 않습니다. 그냥 그 원래보다 더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있고요. 저 목표는 반드시 당선돼서 내년에는 올해는 반드시 당선돼서 윤석열 정권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지금 그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네. 제가 참 왜 이런 소개를 해야 되는지 조금 씁쓸합니다. 저는 경기 광주에 한두 달 전에 들어온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24년째 경기 광주 시민입니다. 제가 제 큰애 돌에 경기 광주에 이사를 들어와서 그다음에 제가 거기에서 국회 보좌관 10년 생활하는 동안도 왕복 100km 넘는 거리를 출퇴근을 했었고요. 그 후에 제가 이제 뭐 하남 마블링 시티라는 그 시행사의 사장을 할 때에도 그다음에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뭐 부사장 사장 직무대행을 할 때에도 단 한 번도 광주를 떠나지 않고 이 광주에서 있으면서 예, 광주 생활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2014년에는 광주에서 시장 출마를 해보려고 예비 후보 등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좀 많이 부족했었나 봐요. 그 국회 끝나고 이제 바로 나오기도 했었고 이제 경선을 못 치렀습니다. 경선을 못 치러서 아직도 제가 정치 신인입니다. 정치 신인이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두 아이를 다 그 큰애 돌에 들어가서 두 아이를 거기서 키우고 애들 거기서 학교 보내고 이제 큰애는 벌써 이제 군대 가 다녀와서 대학 4학년 복학 앞두고 있고요. 제가 물론 선거 때문에 복학을 못 하겠습니다만 딸아이도 지금 대학 4학년입니다. 벌써 세월 참 많이 빠르다. 근데 제가 이런 소회를 제 페이스북에도 우선 대문글로도 써놨고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왜 이슈가 되고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실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제 경력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원래 대학 졸업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해서 실물 경제 경험이 네, 참 좋더라고요. 예. 대표 이사를 10년 넘게 하다가 지금 2004년부터 국회 보좌관 생활을 하게 됐고요. 제가 한 10년 정도 하다가 나와서 선거 준비하다가 그게 좀 잘 안 돼가지고 또 이제 연구소 일도 조금 하고 그리고 있다가 다시 이제 시행사 사장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로 간략히 소개드리고 저는 왜 그러면은 뭐 선거에 나왔을까요?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제가 그 재작년에 그러니까 2022년에 2월 14일 날 그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퇴직을 했습니다. 예. 퇴직을 한 이유가 2월 15일부터 대통령 선거였어요. 네, 대통령 선거에 제가 공기업에 있으면서 참여한다는 게 도저히 용납되지가 않아서 제가 어떻게든 한몫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많이들 그만두셨어요. 그렇죠. 보면요. 예, 예. 우리 더민주정부혁신의 일꾼들 중에도 보면 뭐 박노원 선생님 맞습니다. 그 전쯤 때 뭐 본인의 정책 포부도 있었겠지만 일단 이재명 네, 선거 올인하자 네, 네, 하면서 맞습니다. 아니 그분들 참 고마운 분들 네,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아시겠지만 뭐 여러분 다들 분노하다시피 정말 아깝게 졌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상황실 부실장 직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실에서 계속 근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때 본 우리 배치들의 역할. 아, 너무 아쉬웠죠. 아, 네. 너무 아쉬웠고요. 네. 제가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구 의원님들의 이런 역할, 이런 거에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때 제가 반드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제가 다음 대통령 선거는 반드시 배치를 달고 치러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물론 뭐 정치적인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때 그 안타깝게 져서 그때 지는 바람에 지금 요 모양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꼴도 보기 싫은 저 한동훈 이 검사 독재가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꼴이 그때 우리가 지지 않았으면 이런 꼴이 나지 않았을 거다. 네, 피눈물이 납니다. 저는 네. 진짜 지금도 피눈물이 납니다. 그때 그리고 네. 그 패배의 큰 원인을 제공했던 분은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나가가지고 뭐, 뭐 무슨 뭐 당을 만드네 이준석 밑으로 기어들어갔는데 아, 이준석이가 지금 내쫓으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팽당하는 세상에 이런 모욕과 조롱과 이런 황당한 네.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아, 이거를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싶지 않습니다. 예, 주도적으로 예. 깨부시겠다 그런 예. 말씀 드립니다. 네. 야,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선 때 상황실 부실장 상황실 제일 바쁜데 아닙니까? 네. 지난주에도 이현철 우리 조직상황실장 네, 와가지고 네. 현역 의원들 때문에 속 터진 줄 알았다. 정말 미쳐버린 줄 알았다. 그래서 제가 이현철 조직상황실장 재방송 제목을요. 네. 대선 때 일 안 하는 의원들 윤석열 김건희 안 싸우는 분들 다 집에 가라 이렇게 해놨어요. 집에 이번에 정말 저희들 심정이에요. 이번에 가시겠죠? 집에 가세요. 가세요. 네. 가셔서 자기 그냥 뭐 골프쳐 다니고 자기 놀러 다니세요. 아니 사람들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고통받고 있는데 그것 반영 못하고 같이 못 싸우면서 무슨 또 후보로 나오려고 그럽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저희는 네거티브 방송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더 네.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안태준 전 상황실 부실장이 이제 호소했던 건 이제 지역에서 경선을 준비하다 보면 철한 경쟁이 있죠. 근데 거기가 이제 현역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전략적이니까 뭐 일반 경선이 될 수 있고 전략적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열심히 서로를 알리고 나를 전략공천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경선지원에서 우리 경선 붙여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당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볼 텐데 이러면 적합도에 큰 차이가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투쟁, 정책, 봉사 역량이 충분한 사람을 전략공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말한 것처럼 일반 경선도 할 수도 있는 건데 어떤 이제 올로꾸 반 정치인께서 막 그런 것을 내밀한 이야기를 막 공개를 하고 폭로를 하고 오히려 뭐 안태준 예비부님이 경기 광주에서 산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뭐 최근에 온 사람 어떻게 적합도 많이 나올 수가 있냐라고 막 일종의 제들이 보기에는 부적절한 비난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답답해서 해명하고 설명하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 선배 올로 선생님도 아주 좋은 분이고 열심히 사람 분이어가지고 예의를 지키지 않을 생각은 없습니다. 아, 그럼요. 네, 제가 다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요. 제 가족이 제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제 가족이 다치는 게 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네. 네. 우리 원로급 선배 정치인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께서도 일면 당이 정말 새롭게 또 우리 국민들이 정말 민주당이 대혁신해야 된다. 새 술은 새 부대회 투쟁과 봉사와 정책이 모두 뛰어난 사람들로 좀 교체했으면 좋겠다라는 도도한 민심이 있다. 그런 점들은 또 잘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 그런 이야기를 하기 어렵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 체포 동안에 가결한 사람들.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도 있지만 실패한 것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윤석열이 출범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막지 못한 사람들은 꼭 불출마는 아니어도 큰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현역 의원이고 또는 전현직 정치인인데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 대해서 제대로 싸우지도 않는 사람들은 불출마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 어떠한 네거티브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유권자와 주권자들의 피눈물 나는 심경
그런 눈물겨운 호소는 있다 이런 건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박영선 평론가님도 이런 이야기 들으면 가슴 아프잖아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 오늘도 네. 보니까 원로급 한 분이 탈당하면서 당의 이런 혁신과 대변화를 오히려 막 맹비난하시던데 전체 이런 건 모양새가 너무 보기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지역구가 아, 사실은 본인의 것이 아니에요. 네. 맞아, 맞아. 그러니까 4년 전에 아니면 8년 전에 당에서 공천을 했고 그리고 정당이 뭡니까? 집권을 위한 목표가 있는 게 정당의 목표 아닙니까? 대선에 정말 아쉽게 패배를 했고 그리고 다시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모두가 똘똘 뭉쳐서 힘을 내서 싸워야 하는데 정권 재창출에 의지가 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의지는 이제부터가 아니라 보여준 삶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구에 이 본인이 뭐 성주인 듯이 하는 듯한 내가 여기 지역구였으니 내가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본인이 당대표이거나 당의 당원들이 총의로 뽑아준 결정권자이며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당의 전략과 방향과 대선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는 중앙당과 중앙당의 지도부에서의 깊은 고심과 고민 그리고 그에 따른 평가들이 있어서 나온 결과이니 어떤 결과이든지 조금 이후로의 미래 그리고 이번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집권을 하고 그리고 민주당의 앞으로 10년 20년 국민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가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이것만이 아니라 이 다음에 또 미래를 함께할 수 있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또 힘을 보태겠다라고 불출마 선언하신 의원님들도 계신 거잖아요. 그분들 또한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그리고 한번 역할하셨던 분들 이 다음에 다시 또 역할을 계속해 주시는 모습도 너무 당의 중요한 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청래 최고위원도 사실은 최고위원 되기 전에는 어쨌든 한번 컷아웃 그렇죠. 됐던 거잖아요. 쉬고 네. 벽컷 유세단을 만들어서 네. 오히려 낙선자가 전국을 네. 다니며 네. 선거운동을 했던 예, 겁니다. 예, 예. 그로 인해 당원들이 오히려 네. 새롭게 발견했고 새로운 평가를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리고 전략공천은 손혜원 후보를 적극 맞아요. 도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뭐 정청래 최고위원님을 비판한 분도 있지만 정청래 손혜원 두 분의 우정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모양새 좋고 또 후배 후 당을 위한 대의 그다음에 당의 힘을 실어주고 또 정말 투쟁하고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젊은 상대적으로 젊은 후보들 후배들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 다 막 세 번 네 번 다섯 번씩 한 분들 많잖아요. 누릴 거 누린 분들 많잖아요. 뭐 당대표 총리까지 하고도 정말 배신하고 나가버린 그렇게 문재인 정부한테 덕을 봤을 문재인 정부를 입만 열면 모욕하고 조롱했던 이준석 전 대표한테 기어들어간 사람도 있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야멸차고 기회주의적이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치가 품격 있고 상도가 있어야 되고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동안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죠. 꼭 한 번 더 해야 되는 겁니까? 진짜로 본인이 꼭 더 젊고 더 잘 싸우고 더 능력 후보들이나 후배들이면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그분들 다 개개인의 인연도 있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분들의 인격이나 개인의 캐릭터를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흐름으로서 호소드려보는 것이죠. 그래도 예비부님 마음 아프시죠? 옛날에 인연 좋은 인연도 있고 그런 분들 이렇게 비판하고 또 경쟁하는 자체인 거 그냥 인간적으로도 부담되지 않나요? 저는 지금도 뭐 비판을 한다거나 이런 얘기보다요. 예. 제가 아까 했던 말은 저에 대한 소회를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지금도 그냥 예. 지킬 레이는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은 다만 좋은 제가 지키는 예의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의 삶 속에서의 정당에 대한 예의와 우리 당원에 대한 얘기는 그거는 또 그분이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킬 얘기는 당연히 지키겠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우리 박영선 TV의 제멋들어님께서 진짜 이번 총선 국회의원들 분들은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네, 그럼요. 그냥 뺏지만 날고 하지 마세요. 이게 정말 우리 국민들 다음에 범야권 지지자들의 절박한 심경일 거고요. 우리 축복사령께서도 대박 박영선 화이팅 이렇게 또 달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화이팅 해주십시오. 네, 우리 안진근 네. TV에서도 빛깔님께 선당호석 그리 힘든가 올로분들 아쉽습니다. 네. 카페 사장 최준님께서도 나라 욕심쟁이가 너무 많다.
민당까지 그러면 어떡하냐 이런 취지신 것 같고요. 아무튼 카페상 최준님께서 광주에도 꽃을 피워주십시오. 봄 같은 남자 안태준. 아 감사합니다. 따봉님께서도 민주당의 선두로 꼭 나서주십시오. 안태준 의원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빛깔님께서도 안태준 의원님 광주와 함께 가요. 실버스타님께서 윤석열 때려잡으러 가야지. 오죽 이재명과 함께 이런 취지 남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뭐 진보정당, 뭐 조국신당도 있고 3인당도 일요일날 출범하고 저도 응원하러 갔습니다. 윤석열 퇴진 탈핵 함께하는 당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은 민주당 중심으로 또 비례에는 윤석열 퇴진 탄핵을 외치는 선명한 진보를 중심으로 이렇게 양락이 자리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여러분 국민의힘 보세요. 막 이준석부터 이뇨한부터 시작해서 한동까지 막 노이즈 마케팅 하잖아요. 막 시끄러워지고 말도 혁신도 하나도 안 하면서. 근데 민주당도 지금 혁신에서 좀 뒤처진다. 뭔가 감동도 이런 취지를 받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려합니다. 아유 제가 답답해서 말 좀 했습니다. 두 분이서 이야기 좀 많이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네. 야당이잖아요. 네. 야당이면은 그 선명하게 조금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당은 무기가 많아요. 지금 그랬습니다. 저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의대 정원 저 문제도 사실은 저게 실제로 교육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2천 명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근데 총선에 일단 표 좀 될 것 같으니까 막 밀어붙이는 모양새만 하는 그럼에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뭐 저렇게 하는 거 보면 또 누군가가 짠 하고 나타나서 정리하는 모양새로 또 하지 않을까 싶기도 국회, 하고요. 국회 찌라시가 돌던데요. 마치 한동훈이로 중재하는 모양새를 만들겠다고. 네, 총선 그러니까, 전에 네. 그거를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결정으로 해서 그 득표를 좀 가져가겠다. 그 친구들도 제 생각을 못 벗어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은 사실은 공무원 조직 있죠. 그럼요. 예산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산하 기관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정책 결정 능력이 맞습니다. 있어서 네. 어떤 이슈를 던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전 국민적으로 큰 놀람을 줄 수 네. 있는 정책 결정권이 맞습니다. 있어서 야당은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총선을 앞두고 대안 제시 중요하지만 싸우라고 이 여당과 겁니다. 싸울 네. 수 있는 그런 전투력과 그리고 네. 단결력을 지금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네. 좋은 선수들 좋은 후보들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야 좋습니다. 네. 네. 뭐 그 우리 안태준 이재명 캠프 상황실 부실장께서 하고 싶은 얘기를 박영성 시사평론가님하고 네. 미력이나마 정치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윤석열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좀 더 투쟁력 있고 좀 더 치열한 후보들이 필요하다고 이제 저는 생각하니까 선배 정치인 선생님들께 좀 죄송하지만 인간적인 죄송하지만 저도 막 좀 피해를 했는데 좀 괜찮습니까? 힘이 나십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뭐 그 이렇게 네. 제가 왜 이런 자리까지 이렇게 하느냐면 저한테 지금 가장 큰 힘을 주고 가장 크게 지금 이 선거 전선에 나서 준 게 제 가족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제 가족한테 제가 처음에 내가 이 상황을 도저히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사실 제 아내가 저보다도 더 우리 윤석열 정부를 싫어합니다. 아. 네. 훨씬 더 싫어하고요. 예. 그 테레비를 막 부숴버리고 싶을 정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네, 이참에 TV 다 없애고 KBS 시청 수신료도 다 네. 없으면 거부 안 해도 안 낼 수가 있거든요. 수상기가 없으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그래서 2500원도 아까워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가장 큰 힘을 갖고 있고 우리 윤석열 정권 타도 투쟁을 함께할 내 가족한테 힘을 꼭 줘야 되겠다. 아빠는 잘 있단다를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지역에도 이렇게 광주에서 올해도 사셨고 또 경기도 관련 일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보좌관으로도 네. 또 경기도에서는 뭐만 하셨어요? 지혜치 일만 주고 하셨어요? 네, 경기도는 뭐 다른 뭐 자문위원이라든 이런 것까지 한번 아, 경기도 이재명 대표님하고 네. 인연, 경기도 인연, 그다음에 광주하고 인연도 다시 한번 쭉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제 그 개인적 인연 말고 네. 공적인 인연, 정책 인연, 또 정치적 인연 이런 거잖아요. 공적인 인연을 네. 처음으로 한 거는 제가 이제 의원실에 있을 때, 의원실에 있을 때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처음에 아, 2010년 선거로 생각되는데요. 그 전에도 물론 출마를 하셨지만 처음에 성남시장이 됐을 때가 2010년 선거입니다. 예. 네. 2010년 선거인데 그 제가 처음에 이재명 대표님을 본 거는 그 전에 이제 대선 캠프 우리 정동영 대통령 후보 있던 2008년도 우리 2006년 2007년 대선 때 비참하게 네, 네, 떨어졌을 맞습니다. 때. 네.
그때 눈물 제가 납니다, 눈물 나. 그때 제가 총무본부 부실장을 했었습니다. 총무본부 부실장을 했었고 네. 아마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당시에는 비서실 차장인가. 그리고 민주당 부대변인 네, 막하시고 그럴 때요. 예, 저도 네.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봤거든요. 국회에서 기자회견 할 때. 예. 그때 인연으로 이제 그 보게 됐고요. 물론 이제 그 워낙에 우리 대표님은 지역에서 민변 활동도 열심히 하고 변호사 활동, 시민 활동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는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적인 인연을 가진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고요. 그다음에 성남시장이 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성남광주 한합 통합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님이 이제 국회에 많이 오셨는데 네. 아마 이재명 대표님이 요즘에 이제 논란이 많이 되는 그 의원님과의 관계도 그때 엄청 친해지셔가지고 형님 이상의 관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친하시기도 하고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공적인 관계로 만나게 됐었고요. 그 후에는 사실은 제가 이제 2014년에 출마를 준비하면서 이재명 대표님께 많이 기댔습니다. 막 찾아가서 사진도 찍어달라고. 2014년 그러고. 광주시장 네. 후보로. 그러니까 바로 옆이잖아요. 아니 시장 후보까지 나가신 분인데 광주에 인연이 없다는 지적은 좀 과하네요. 그렇죠. 확실히 그것은요. 그래서 예. 그때는 바로 이제 옆이니까 막 쫓아가서 사진도 찍어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때 이슈가 이게 성남을 통해야 저희가 이제 서울로 빨리 접근되는 이슈가 있어서 교통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협약해달라고 그러고 많이 떼쓰고 다녔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표님께 그런 인연이 있었고요. 그 후에는 따로 뭐 하진 못하고 제가 선거 캠프에는 한 번도 결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대선 캠프에만 좀 결합을 했었고 그 전에 이제 도지사 하실 때나 그 시장 하실 때는 제가 직접적으로 뭐 도와드리거나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선거 때는 그때는 결합 못했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과가 엄청 났는데 공약이 네, 높고 네, 네. 그때 가장 중요한 지혜치를 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경기도 그, 관련해서 했던 일. 제가 이제 네, 그 저도 국토위에 일을 했던 네. 경험으로 그 SH하고 네, 네. GH하고 또 LH 그러니까 국민들의 공공주택을 공급해주고 그 관리를 해주는 공사들이 있는데 이제 SH의 장점이 있고 GH의 장점이 있는데 맞습니다. LH가 국토부 산하에 한 LH가 그 SH하고 GH의 좋은 점을 배워서 나중에 LH가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GH에 가장 기억나는 거는 기본주택. 네. 기본주택 정책을 준비하고 실현해가는 그 과정들이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기본주택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GH에서 하셨던 일 네. 쭉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저도 공부도 하게요. 더. 네, 기본주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주택을 누구나 살 수 있는 주택을 한번 해보자. 그다음에 저렴한 비용으로 굳이 우리가 사지 않아도 네. 임대료만 내고도 그 충분히 이 그 상위 클래스의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보자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출발은 그랬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본 시리즈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기본 소득, 뭐 기본 주택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왜 우리가 이 정권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었냐면 법령이 너무 많이 부족해요. 기본 주택을 기본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기본주택을 할 만한 땅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전반적인 정책적인 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예비주택까지도 이제 만들어봤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우리 대박 영선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GH나 뭐 LH나 SH나 각자의 장점이 좀 있어요. 있기도 하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과 경기의 가장 다른 점이 이제 뭐냐면 서울은 서울특별시로 하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예산도 그다음에 집행도 서울시가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경기도는 경기도도 지방자치단체지만 밑에 이제 시군도 다 지방자치단체예요. 각자의 지방자치단체. 네, 각자의 지방자치단체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정책 기반을 경기도가 한다고 해도 그 정책을 특히나 이제 개발 사업이나 주택 사업의 정책을 한다고 해도 그걸 실제로 실현을 하기 위한 땅이 없습니다. 땅은 다 지자체 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게 그 경기도가 추진한다고 해서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LH처럼 이제 국가기관이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지정권이 있습니다.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이제 수용을 하고 수용하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신도시 지정권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이게 완성이 좀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아, 실제로 저희가 그 큰 야망을 품고 그다음에 정말 그 대통령을 좀 만들어서 반드시 기본주택을 한번 실현시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우리 이제 이재명 대표님 중심으로 다음에 우리가 권력을 반드시 탈환해야 되고 탈환을 하게 되면 우리 전 국민이 편히 살 수 있는 집들도 상당히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제 야, 그 좋습니다. 기본주택을 시도하시면서 많은 국토부랑 그다음 정부랑 기재부랑 그렇죠. 그리고 또 지자체랑 이 과정이 정말 험난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네. 나요. 네. 그래서 아 이재명 도지사는 반드시 대통령 선거에 나올 거다라고 네. 예측이 네. 됐던 네. 게 정말 모든 방법과 뭐 이렇게 협의하고 토론하고 지역도 다니고 또 새로운 그 GH 기본주택을 해보려고 실험해보려고 정말 애를 쓰셨거든요. 네. 백방으로 뛰어다니셨거든요. 맞아요. 그걸 기억하는데 아 너무 어렵다. 그래서 법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권한 있는 대통령 정도의 권한 있는 사람이 네. 정말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될 과제다. 국가적 과제다라고 그때 사명감이 좀 커지셨던 네, 걸로 맞습니다. 제가 기억을 네, 하고 있어요. 네. 야, 뭐 아무튼 두 분이 뭐 국토위 연 국토위 네, 연장, 연장 네. 보좌관도 하셨고 네. 또 GH 본부장 사장, 사장 대행도 하셨습니다. 사장 보란대가 하시니까 네, 네, 네. 그 GH에서 일했던 이호룩 변호사님이 지금 네, 거기도 네. GH 사장이었죠? 네, 네, 네. 네. 네, 네. 저기 부실장님 전에 사장인가 후임 사장인가요? 아니요. 제가 부사장이고 우리 이현욱 사장님이 사장님이시죠. 아~ 네, 네. 경기 용인에 나와가지고 네, 네. 안진걸TV 오시겠다고 한번 연락이 왔어요. 아, 예. 아, 한번 모셔갖고 네. 뒤에서 일 잘했냐 물어봐야 되겠네. 네, 네. 안태준님 네. 부사장 일 잘했는지 네. 우리가 교차 검증을 해야죠. 근데 원래 그런 거는 거꾸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 부사장이 먼저 사장을. 평가해. 아니, 아니, 그렇죠.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예. 그렇죠. 이현욱 변호사님은 뭐, 이 네. 꼼꼼히 잘 아시겠죠. 아, 그럼요. 그럼요. 예. 네. 그리고 GH에서 이제 경기교통공사 네. 분리도 하고, 지금. 자, 그러면 경기 광주로 다시 돌아가서. 네. 경기 광주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든지 정책이나 공약은 또 몸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 제가 이제 세부적인 네. 공약을 하기에는 이제 여기서는 그렇고 그러니까 대략 이제 여섯 대략이라도 대략이라도 여섯 개 네. 분야 가장 여섯 개 더 많아 한 세 개 정도 압축해서 세 개도 많아 그러니까 한두 개만 하셔도 됩니다. 여섯 개 분야에 40개 공약을 오, 준비를 했는데요. 네, 좋습니다. 네. 준비된 그러니까 저는, 준비된 안태준.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이제 우리 정책 얘기도 했었지만 정책은 누구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행해내고 이뤄내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회사에서도 하던 얘기인데 혁신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다. 결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정책을 모든 사람들이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약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비슷합니다. 근데 무엇이 다르냐? 그 공약을 누가 실천하느냐? 누가 그것을 풀어내느냐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이 여섯 개 분야에 약 40개 정도의 공약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 공약을 받고 모으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다 이게 똑같이 그 한 프레임 내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제, 문화, 정치, 교육, 복지 뭐 이런 뭐 개발 이런 것들이 다 달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 광주 시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우리 광주에는 그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무엇이 가장 부족한가. 그걸 이제 하나하나 하다 보면 교육적인 여건, 복지적인 여건, 교통에서의 부족한 부분, 산업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두 다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좋은 산업을 하나 유치를 하고 좋은 개발을 해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주하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머물러 살 수 있는 여건이 좀 개선이 되게 되고요. 네. 그렇게 돼야 그리고 또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돈 벌 곳이 많아져야 교육 여건도 좋아집니다. 네. 왜냐하면 부모들이 이렇게 수입이 좀 있어야 자제들도 조금 그 자리에 더 머물게 되고 네. 그분들이 더 많아져야 교육 여건도 더 좋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하나가 특별히 이렇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걸 이제 선순환적으로 그런 체인 구조로 잘 엮어내는 그런 거에 중점을 두고 제가 제 공약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매주 월요일, 목요일 날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분야별로. 네. 오늘이 이제 여섯 번째 청소년 공약을 마지막으로 오늘 여섯 번째 분야별 공약을 벌써 이제 오늘, 예, 예. 완전 준비된 보니까 벌써 네. 광주 꽃집께서도 네. 공약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국사님은 안태준, 안태준 엄지척 세 번 해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성조투님께서 광주 일꾼 안태준, 따봉님께서 네. 캬 안태준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네. 예술재단님까지 안태노조님, 안태노조님보다 네. 얼굴도 작고 잘생겼는데 네? 잘 딸고 안 딸린다. 객관적으로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지금 화면상으로는 제 얼굴이 더 작게 나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술 한 먹더니 살 좀 빠졌는데요. 얼굴 살은 술 한 번 빠지더라고요. 네. 진짜 뱃살 안 빠지는데. 아니, 근데 골, 아 짜증나. 골격은 안 빠집니다. 그 안태준 후보님한테 저희 대박 영선 TV에서는 그 내용 다 좋은데 네. 너무 길다. 네. 임팩트하고 아, 짧고 임팩트, 굵게 임팩트. 해달라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 모든 공약은 결과로 보여준다. 결과는 네. 곧 행동이다. 자, 행동 안태준, 결과 안태준. 됐습니까? 네. 네. 진짜 똑딱 하나로 말하면 제일 내 메인 공약이 하나 있다면 광주를 네. 위해서. 광주를 위해서 네. 제일 자랑하는 거 이거다. 이게 궁금해요. 여섯 개나 된다고 하니까. 아닙니까? 교통 빠르게. 광주를 빠르게인데요. 광주를 빠르게 정치를 새롭게입니다. 그러니까 광주를 빠르게에는 이제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광주가 교통이 너무 막혀서 교통을 예. 빠르게 개발이 너무 더뎌서 개발을 빠르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규제 지도를 그리면은요. 규제 하나당 점을 까만 점을 하나씩 찍으면 광주가 제일 까맣습니다. 여섯 개 규제가 있어가지고 군사 보호 구역, 군사 보호 구역이 아고 환경 보전 구역 많이 있죠. 그러니까 군사 보호 구역이 주인 경기 북부보다도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 거기가 이제 그 수도권 정비 계획법 중에 또 이제 상수도 관련된 네, 네, 네. 특대고시 관련된 지역이어가지고 상당히 규제가 많아요. 근데 그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밝히기도 하지만 규제가 많으면 그 많을 수 있죠. 많을 수 있으면 그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한다거나 이에 따른 그렇죠. 피해부 않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그럼요. 대책을 좀 마련을 해준다.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죠. 아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걸 잘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에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경기도 광주가 원래 넓을 꽉 짝 광주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이제 큰 데에서 성남 떼주고 저 천호동 떼주고 뭐 다 떼줘서 이제 광주만 남았는데 근데 광주의 지금 개발가용지가 전체 면적의 한 6%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땅이 없어서 6%가 아니라 이 현행법에 다 저촉이 있어서. 저촉이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합리적으로 이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 자연보존 권약인데요. 합리적 조정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수원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합리적 대가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근데 요즘에 이제 환경 문제와 남들이 보면 개발 문제가 이 대치되는 이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좋은 이 환경을 잘 보존을 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그냥 방치하면은 이게 난개발이 되고 뭐 이상하게 이제 불법 개발이 되는데 그럴 것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구획을 설정을 하고 그걸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어떻게 이걸 보존을 할 것이냐라는 지침을 명확히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저는 그 항상 서울 양평 고속도로 할 때 경기 광주를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 환경 보존 구역으로 더 휘어서 가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니까 네, 갑자기. 예, 예, 예. 그래서 그 태촌 주민들하고 제가 기자회견을 네. 했어요. 한번 네, 오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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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태촌 주민 모임 두 분이 네, 네, 네. 국회에서 그것도 우리 국회 그 공약으로도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안으로 해서 네. 어쨌든 광주를 거쳐가면 광주 시민들 또 도움이 되니까 네, 네. 갑자기 휘어가지고 더 많이 더 많은 다리와 더 많은 터널을 만들면 그것이 더 많은 환경 파괴로 이어지잖아요. 네, 네, 네. 동네 파괴로도 이어지고 그래서 그것도 잘 해주실 거죠? 잘 해야죠. 그러니까 네. 잘 해야 되는데 임종성 의원님이 기자님 같이 하시고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당 위원장도 하시고 도당 위원장 경기 광주 하셨는데 의원님도 하셔가지고 예. 이게 참 애매한 게 그
그 모든 라인이 다 광주 갑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을인가요? 예. 아 그럼 저번에 이현철 조직상황실장하고 이야기했어야 되는 거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광 네, 그러면 광주를 네.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갑을 후보님이랑 네. 이제 같이 하면 같이 기자회견 한번 네. 해야 돼요. 우리 후보님들. 그러니까 송파 쪽의 예비후보님들, 네. 광주 안암의 예비후보님들 모여가지고 다시 이건 원한 대로 하는 게 맞다. 네. 그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야지 강원도나 양평 갈 때, 저 양수리 쪽 갈 때 제일 빠르거든요. 우리 하남 광주 강동 송파권 좀 그럼요. 또 강동 전문가시잖아요. 강동 전문가. 예전에 네. 강동구에서 네. 하남 송파 강동 네. 하남의 교통이 지금 양평까지 다 이어지는 그러니까 벨트여서. 그게 양수리로 가야지 꽁도 네, 양수리로 가야지 그다음에 서울 춘천 고속도로 연결이 돼야 돼요. 홍천구역 그러면 양평이랑 양수리랑 홍천이랑 춘천 양양을 엄청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강동, 송파, 강주, 하남권은요. 그래서 거꾸로 네. 홍천, 춘천에 사실은 수도권 주민들이 가서 소비를 해줄 수 있는 그럼요. 그런 경제도 살릴 수 있고 관광도 살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오히려 맞습니다. 휘게 그러니까, 되면서 야, 그렇게, 본질을 일삭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라고 그 계획을 맞습니다. 잡은 거거든요. 네, 뭐 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국토종합계 하여서 그게 다 그것을 되는 건데 수십 년 동안 양평, 송파, 광주, 하남 다 연관이 돼 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KDI 예타가 네. 통과됐다는 것은 아니, 그전에는 신뢰성이 이미 타당성이 검증이 끝난 거죠. 도로공사가 사전 타당 사타를 먼저 했어요. 맞습니다. 예타를 많이 한다 여러분 예타 전에 네. 사타랍니다. 사타부터 먼저 합니다. 사타 통과 안 되면 예타는 올리지 못해요. 네. 그럼요. 다 양수리로 갔다가 강원도가 연결하면 서울, 경기, 강원 다 좋다 이거였는데 네. 김건희로도 7km가 내려가는 여러분 그럼 이렇게 가야 돼? 강원도 갈 때 이렇게 양수리 갈 때 이렇게 미친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거나 최고의 전문가시니까. 네, 근데 재밌는 게 부분이 네. 생겼어요. 네. 이번에 민주당 영입 이제 뭐 옛날에 이제 한나라당 쪽도 있어서 논란 있지만 신용한 시원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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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윤석열 캠프 핵심이었던 거 나름대로 네, 정책 네, 쪽에 네.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없다. 네. 이건 완전히 비리다. 최재형 목사님도 폭로하게 된 계기가 서울 양평 네, 고속도로를 네. 흐르고 보면서 네. 이미 찍어놨지만 폭로를 망설이고 있었잖아요. 인간적인 문제도 있고 네. 또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시달릴까 봐. 근데 아 진짜 나라 말아먹는구나 하고 폭로하는 계기가 됐다고도 이야기해 주시고 이준석 전 대표도 가끔 9번 나쁜 말하다가 가끔 좋은 말하는데 자기가 인수시절에 선거를 총괄했지만 그건 한 민원 한 번이 없었다고. 뭐 정책 뭐 공약 이런 점검도 전혀 없었고 공약이 육봉국도로 가는 거였거든요. 윤석열 공약도 이제 강주에서 오셨으니까 제가 한이 맺혀서. 근데 진짜 우리 검사님들, 기자님들 뭐 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거 뭐, 네, 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심기 재산 관리하시는 재산 증식에는 모르는 척 재산과 하고요. 재산과 심기만 비호해. 네, 네. 재산과 심기만 비호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뭐 10만 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아, 이런 건들은 진짜. 사실은 뭐 김혜경 여사 말도 안 되는 건이죠. 7만 6천 원, 7만 6천 원. 저 10만 원에 3만 원 정도는 갚을 네. 본인이 냈으니까. 하니까. 아니 김영란법을 하더라고 네. 해도 하니까. 개인적으로 나눠도 n분의 1로 나눠도 대상이 안 됩니다. 3 미치거든요. 네. 대상이 안 되고 네. 그리고 네. 누가 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증거가 있고 그런데 이걸로 기소한다는 것은 사실은 선거 앞두고 검찰이 정치 개입하겠다, 선거 개입하겠다라는 선언의 하나인 거죠. 좀 세게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 일반적으로 네. 이런 그 예를 들어 법인카드 사용 같은 경우에는 부정 사용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이게 오사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네. 그거를 변제를 하게 하거든요. 그걸로 다 끝나는 거지. 이거를 갖고 그럼요. 해가지고 그 기소를 아니, 하고 이재명 대표님도 혹시 부실하게 사용된 게 있었다면. 네. 환수도 하겠다, 사과하겠다고 사과도 했잖아요. 네, 그럼요. 아니, 잘못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요. 사과하고 인정하고 개선하면 사과, 됩니다. 그럼요. 이게 네. 과연 기소할 일인가. 기소할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300만원짜리 뇌물수수? 국민들이 영상으로 샤넬까지 하면 샤넬까지 500. 샤넬까지 하면 500. 그리고 네. 한 번이 아니라 중복이고 그리고 상습성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명백한 뇌물수수 혐의로 이거는 수사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에 수사해야 보면 될 사안은 신라 면세점 조사도 안 하고 또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두 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소 세 건이에요. 근데 그 능수능란을 봤을 때 더 많이 챙겨 먹었다는 건 너무나 명백한 추정입니다. 습관성인 네. 거죠. 아니, 습관성이라 하나도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네. 하려고 용산으로 간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청와대 있으면 그러니까 싹 다 관리 감독이 되고 감시 견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또 받은 거잖아요. 일부러 불러드린 거예요. 코바나 컨텐츠로. 자, 야, 하다 보니까 벌써 한 시간 가게 됐어요. 아, 진짜로? 뭐, 지금부터 안태준 예비우님, 우버님께서는 윤석열 김은 한동훈에 대한 분노를 좀 세게, 너무 점잖으신 거 아닙니까? 가슴 속에는 분노가 굉장히 불타오르고, 민족고대 다니던 시절에도 학생운동도 열심히 한 그 애국, 전사였죠. 애국전사, 투쟁전사였던 걸로 아는데. 저는 지금도,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뭐. 근데 보니까 원숙해지셨어요. 아니. 그 겉모습이 온화하다고 그래서 전사가 네. 아닌 건 아니니까요. 아 그럼요. 네. 맞습니다. 원래 저기 점잖아 보이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겁니다. 네. 네. 제가 예. 또 말씀하세요. 그 저는 제가 이제 어디를 맨날 가면 다른 울분을 터뜨리는 게 아니고 요즘에 이제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은 정말 그 경제가 어렵다는 거를 실감을 하게 돼요. 사과 하나를 만 1,000원씩 해버리는. 막 해버리고 아유. 지금 물가가 계속 그 2% 이상 그렇게 아, 예.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뭐 한국은행 그 금리도 한 3.5%씩 예, 유지가 예. 되고 있고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그 미국에서 금리 내릴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 건가 지금? 그러니까 계속 우리 대표님께서도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빚은 국민이 지는 게 아니라 나라가 지는 겁니다. 좀 그러니까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그걸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교 문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외교랍시고 하는 그것들 무슨 여행입니까? 외교입니까? 그게 여행 다니는 겁니까? 외유. 도대체 뭐 미국에 가서 그렇게 뭐 하고 일본에 가서 그렇게 해도 결국 돌아오는 거는 외면받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한테 정말 경제적으로 득이 되었던 예를 들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작년 거를 제가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대중국 무역 적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180억 불입니다. 그 정도면 180억 불이면 25조. 25조 아니 세수도 지금 뭐 펑크 내고 부족하고 이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 무역 관리도 잘 못하고 무슨 여기에다가 지금 뭐 중요한 것은 이념이라는 동 뭐 도대체 뭐가 이념입니까? 안보는 총으로 쏴서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경제 안보라는 그 개념이 있잖아요. 경제를 잘 지켜내지 못하면 가장 피해받는 것은 국민입니다. 우리 주권자인 국민이 가장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좀 경제를 정확히 지켜내야 되고요. 예전부터 우리나라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으로 수출로 이제 풀어내야 된다고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기조가 그래왔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 이제 그 자원이 부족하니까 이제 첨단 산업 쪽으로 많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첨단 산업의 수출길도 다 막혀버렸어요. 미국에서는 어떤 정책적 대응을 못해가지고 다 막혀버리고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 이쪽 그 동남아 쪽으로는 어떤 외교적 기조를 잘못 대응해가지고 다 막혀버리고 지금 아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 외국 가면 우리 기업인들 열심히 따라다니긴 했지만 뭘 좋아서 따라다닌 게 아닐 겁니다. 좀 제발 살려달라고 따라다녔을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런 그 어떤 울부짖음 같은 경우는 들어주지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저 그 연두에 뭐 녹화 방송하면서 뭐 꼬맹이들 데리고 노래를 막 열심히 부르는데 그렇게 사랑이 필요한 거면 서천 화재 현장은 왜 안 갔어요 도대체? 상인다 아니 가긴 갔는데 가긴 갔죠. 가긴 갔어 왜 그런 거 갔냐고. 네. 한동훈한테 백도 절 받고 이렇게 너 내 부하다고 그 바로 갔죠. 한동훈이 아니 제가 요즘 이제 선거 때 네. 되다 보니까 콤팩트를 조금 쓰는데 네. 아 한동훈도 콤팩트를 쓰대. 키높이 운동화도 신고 까만 있습니다. 콤팩트? 콤팩트 뭐예요? 네. 얼굴에 이렇게 화장. 까만 화장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참. 약간 강해 보이려고 키 큰 척하고 말할 때도 막 끊어서 말하고 막 손을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제가 뉴스 공장에서 이것은 완전히 네. 전형적으로 지가 이 세상에 제일 잘났고 지가 다 지배자니까 다 니네들 내 말 들어라. 일부러 강조하고 막 스타코토로 해요. 웃긴 작자예요 진짜로. 한번 그것도 한번 해보시죠. 하고. 성대모사. 아니 성대모사는 안 할 겁니다. 제가 나중에 말할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는 좀 이따 8시 20분부터 방송이 있는 전수미 변호사님도 오셨습니다. 네, 네. 8시 20분부터 전수미 TV, 박예슬 TV 두 분이 지금 방청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 홍보해드려야 되고 자 전수미 변호사와 박예슬 아나운서님도 안진걸 TV 채팅창, 박예슬 TV 채팅창에 좀 글 좀 남기시죠. 네.
아니 들으면서 직접 또 안태진 협의원님 응원도 남겨주시면 모양새 더 좋지 않겠습니까? 네. 네. 멋있다는 말이 지금 터져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부 다 이 한동훈 보니까 내실 하나도 없어요. 공약도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오로지 네. 이재명, 조국, 송영길 요게는 그다음 잊지도 않은 운동권 특혜를 조작해가지고 그 욕을 하고 그 명모닝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한 놈이 운동을 안 한 게 나쁜 것이지. 그게 노태군 사격증 그때 서울대 구약번 들어온 애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다 그때도 많은 열사들이 있었고 많은 학생들이 전두환 노태우랑 감옥에 보내야 된다. 노태우 중사님 싸웠을 때 아무것도 안 한 자가 운동권들을 모욕하고 잊지도 않은 특혜로 이야기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특혜가 정치검찰 특혜고 윤석열이 지금 중앙지검장하고 대검청장 할 때요. 지금 확인된 건 80억의 특수활동을 했었어요. 이 중에 한동훈이가 받은 돈이 얼마인지 지금 국민들이 묻는데 답도 안 해요. 엄청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못하는 거예요. 명절 때, 회식 때, 연말에 윤석열 엄청 줬거든요. 몇 억씩 썼어요, 막. 에라. 그때 안 줬을 리가 있으니까 채찍근 있네. 심지어는 피파랄 한동훈 감찰부장한테 몇만 원, 몇십만 원 줬대요. 한동훈 감찰부장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같은 사람들 주는데 채찍근한테 엄청 줬을 것이다. 불법으로 부당하게. 그래놓고 10만 원짜리, 7만 6천 원짜리 법인카드 그거 썼다고 그걸로 기소를 해? 천하에 때려죽을 놈이 진짜 그 그리고 저 친구들은 그 시작할 때부터 이재명 뭐 무슨 얘기만 하면 이재명 그전에는 이제 문재인 뭐 네. 전 정권 옛날에는 기승전 문재인인데 네, 요즘은 기승전 이재명 명모닝 됐어요. 네. 명모닝 네. 아, 명모닝 문모닝에서 명모닝이 됐습니다. 네. 지금 자 아. 여러분 하다 보니까 벌써 한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저 다니엘란 축복사님께서 전수미라고 파란한테도 보내주셨고요. 전수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인사드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예슬 톡톡님께서도 안태준 화이팅. 박예슬 TV 전수미 TV 좀 이따가 감사합니다. 8시 10분에 방송이 또 재밌는 시국 방송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서서히 마무리해야 되는데 박영평농가님 어떻습니까? 안태준 상황실 부실장님 이재명 캠프 네, 이야기 보니까 그 든든하시죠? 국회 입법부도 알고요. 국회의원으로 이미 준비된 국회의원이신데 기업의 대표도 하셨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기본주택 공공성 있는 공공정책도 해오셨고 행정 입법 그다음 민생경제까지 다 준비된 경기도 우리 광주 주민들 안태준입니다.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선택만 하시면 이미 준비된 훌륭한 우리 상품이 민주당의 대표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고맙습니다. 개아 늑대님께서 연탄재 이야기 한동훈 뭐 그 네, 까만 까만 게 사기로 했잖아요. 네. 모든 게 조작이고 사기입니다. 카페 사장 최준님께서 오늘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대한민국 유산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 나야나님께서도 지금 힘든 이슈 앞으로 한 잔 발을 동동 오는데 윤석열 오찬이 나오고 이게 나라입니까? 성주투님께서 매일 여행만 다니는 대통령 부부 점녀맘께서도 안태준 부부님 응원합니다. 아, 많이 들어오셨어요. 나야나님께서도 디올백 샤넬 향수 그 다음에 신라 면세점까지 세 번은 범죄입니다. 윤석열 탄핵하러 가자 막 되게 많은 분 아니 팬들이 엄청나시네요. 아 그래요? 기호가 좀 더 들어오셔서 지금 저도 동정도 더 늘어나시고 네. 네. 완벽한 안태준 후보 정말 대단한 나야나님께서 단단한 국회의원 안태준 후보님 네. 단단한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네요. 굉장히 그러니까 네. 강하고 제 네임카피가 단단한 국회의원입니다. 든든해 보이세요. 네. 뭔가 내공도 있어 보이고 네. 민중과 서민의 편에는 확실히 쓸 것 같고요. 그럼요. 이제 서서히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못다한 말씀 다 하셔도 됩니다. 63분을 했습니다, 방송. 네. 제가 오늘 저 와가지고 제 이제 개인 신상을 얘기를 시작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제일 먼저 하고자 하는 일은 이 정부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이 정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어서 과연 정상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안 되죠. 반드시 네, 더 나쁜 일만 생길 반드시 정상으로 좀 돌려놔야 되고 제가 현장을 다니고 지역을 다니면서 이 가장 가슴 아프게 느끼는 것이 정말로 실생활들이 많이 어렵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농담처럼 말했던 우리 검사님, 기자님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라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 얘기 안 했던 것들이 많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그런 뭐 무슨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라도. 좀 제발 좀 균형감 있게 좀 삽시다. 네? 여러분들 결국
저 정권만 청산 대상이 아닌 거 아시죠? 예. 네. 당신들도 다 청산 대상이 됩니다. 그런 줄 아시고요. 정신 좀 차리고 삽시다. 그래서 안태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정신 차릴 땐가 보시는 분들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차릴 땐가 의용 기자 일 땐까지 정신 차려라. 네. 다 청산 대상이 될 거다. 자, 박윤정 변호사님도 마무리 말씀 네. 해주시죠. 오늘 또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로 힘드신 하루가 또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래도 저희는 대한민국을 바꾸고자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전쟁 없는 민심을 얻고자 하는 뛰는 분들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지나가시면 악수라도 한번 해 주시고 화이팅도 한번 해 주시고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고 오늘 기자회견 하는데 검찰청 앞에서 지나가는 차가 멈춰서 계속 사진 찍고 손 흔들어 주신 걸 봤거든요. 아, 너무 좋습니다. 현장의 네.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이 반응하고 호응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총선 때까지 이 열화 같은 국민들의 마음으로 꼭 심판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태준 후보님도 함께 화이팅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안태준 TV 대박 영선 TV 거의 계속 지금 조회수가 그 시청자 수가 올라왔는데 대박 영선 TV는 오늘 밤으로 1000명이 돌파할 것 같고요. 네. 안태준 TV도 오늘 안진걸 TV, 박영선 TV, 인사 TV 출연을 계기로 유튜브에도 출연하셔서 네, 최근 시작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북 콘서트 축하 영상 보낸 것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네. 예. 고맙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수미 TV, 박예슬 TV, 파이톡톡 TV, 우리 자매 TV, 동지 TV 여러분 늘 챙겨주십시오. 그럼 오늘 방송 제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저는 아침에 서울의 소리 안변에 방송 출연하고 또 내일 전 5시 10분에는 화성에 부장검사 출신인데 정치검찰 독재 타도 앞서는 김하중 변호사님이랑 네. 방송을 하고 우리 박영선 시사평론가님은 드디어 새날 방송 새날 봐주세요. 예. 새날 봐주십시오. 오늘 그러면 자 여러분 안태준 예비후보님 경기광주의 큰일꾼 또 박영진 시사평론가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등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